안녕하세요, 슈리입니다. 2023년을 맞이하면서 2022년에 뭐꼭 2022년에 나왔거나 2021년에 나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번 오랫동안 신었던 발매된 신발들 중에서 나름대로 순위 같은 거 선호도 같은 걸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르브론 20은 들어가야겠죠. 처음에 뭐 힐이 너무 물렁물렁하다거나 힐 슬립이 있는 단점이 있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기본에서 조금 더 나은, 한 단계 더 향상된, 오리지널과 오리지널에서 찾을 수 있었던 그런 감성 쿠셔닝이랑, 그리고 최근에 요즘에 우리가 근본을 잃고 있었던 신발들이 많은데, 동전 줌 하나만 넣어주든가, 아니면 뭐 밸런스가 좀안 맞는가, 그런 거, 를 생각해봤을 때 심플하고 되게 여러모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한 가지 단점은 힐 슬립이 좀 과하다는 단점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거 좀 신경 쓰이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예, 신경 쓰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부딪히면 이게 뜯어지거든요. 보시죠. 접착 요 정도가 접착된 부분인데 접착제 이렇게 뜯어집니다. 그리고 실밥도 아슬아슬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퍼포먼스용으로 격하게 뛰다면은 여기는 흉터가 나거나 상처가 나거나 집에 갈때 갑자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점 감안하고 신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기다려 보시면은 뭐 기본적으로 한 19만 원뭐그 정도 가격대는 나오더라고요. 이제 다음 색상이 나오면서 지금 뭐 매장 가면은 이 보라색 이후 색상 그 핑크색 색상 같은 거는 뭐정 모든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 적당한 뭐 70, 75 사이즈까지 매장에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 같은 데에서 물론 해외 구매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팀원, 위메프 이런 곳에서는 농구화 구매하는 걸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해외 구매인데 해외 구매라고 제대로 표시 안 하고 가품인데 가품에 대한 그런 대책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접지가 제일 중요한 접지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물론 최고의 접지는 아니지만 웬만큼 먼지 있는 코트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버텨주는 그런 좋은 접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 가격도 이제 내려오고 있으니까 거기 추천드리고 싶고요. 인솔은 근데 기존에 주어진 인솔을 신으면은 이 줌웨어가 있는 부분이랑 그냥 쿠슐런이라고 하는데 쿠슐런 말고 좀 스로블보드가 딱딱한 건지 뭔지 좀 단단한 느낌이 드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약간 일반 올솔라이트 인솔보다는 이런 EVA 재질이 있거나 아니면 이 러커파크, 언더도그 브랜드에서 나온 러커파크 인솔인데 이게 좀 비싸긴 한데 상당히 좋아요. 그런 면에서 쿠셔닝 같은 세팅 때문에 여기 바닥이 어떤 부위는 단단하고 어떤 부위는 물컹물컹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밸런스를 잘 잡아주고 이 밑에 세 번째 레이어가 몰딩을 잘 해주면서 잘 맞춰줍니다. 한 가지 장점은 그건데 단점이라면 이걸 신으면 신발이 뭐 장점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 토박스 같은 공간이 많은 신발에는 이걸 넣으면 토박스 자리가 좀 차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꽉 맞는 신발을 신었을 때 이거를 가난히 신었을 때좀 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지상구가 생기진 않는데 뭐 지상구가 높아지진 않는데 어느 정도 좀 채워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거를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레이어드 된 올솔라이트랑 그리고 이 중간 재질은 제가 잘 뭔지 모르겠는데 좀 특수한 하이브리드 재질이고 EVA 올솔라이트의 좋은 조합이고 EVA만 있으면 그 모양에 채워지면서 나중에 못 쓰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르브론 20 앞으로도 색놀이 계속하고 가격은 내려갈 테니까 뭐 급하게 막 리셀 같은 거 구매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느긋하게 한 19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뭐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일할 때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잘 봐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두 번째는 줌 프릭 4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고 봅니다. 역시 이것도 접지 같은 경우는 꽤 괜찮은데 먼지에 어느 정도 버티는데 아주 극강으로 먼지를 버티진 않고요. 쿠셔닝도 뒤에가 뭐 시간이 지나면서 좀더 단단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 줌웨어나 에어솔 같은 게 들어있지 않은 일반 폼 재질 힐 중에서는 줌 프릭 4가 제일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앞에 그 동전 주며 두개 있는 것도 지금까지 동전 주며 두개 있는 뭐 르브론 17이나 줌프릭 3 같은 걸 비교했을 때그 주며 훨씬 더 지상구가 낮으면서 잘 느껴지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격도 지금 9만 원대만 찾을 수 있으니까 검색해 보시면은 예, 천천히 색깔 계속 풀릴 때마다 확인해 보면서 예, 구매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뭐, 커리 원 플로트로 아니면 커리 10에 대해서도 저는 상급 탑티어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제가 커리 10을 상당히 싫어했던 이유는 내구성, 아웃솔이 지우개, 그리고 플레이트가 괜히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쓸데없는 역할을 무게 만들린 것 같고, 그리고 디자인도 마음에 안 들었고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졌다는 거죠. 커리 원 플로트로 같은 경우는 세일해가지고 14만 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물론 10이랑 비슷하긴 한데 그 플레이트 같은 게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가볍고 좀더 어퍼도 마음에 들고 예, 피팅도 좋고 접지는 이제 신을수록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코트여서 아껴서 신거나 아니면은 애당초에 아니면 좀 갈린 다음에 아웃솔을 따로 뭐 구두 그 수선하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아웃솔 하나 뭐 원하는 신발을 떼가서 붙여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있는 기존의 걸로 주요 뭐 마모 부위에만 따로 붙이든가 그런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신발 수명 그냥 그것만 신으면은 정말 몇 개월 안 가가지고 열심히 신으면 이게 미드솔이 갈립니다. 그런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좋은 점수를 줄것 같고요. 코스믹 유니티 2가 되게 무난하게 나온 것 같아요. 무난하게 줌웨어가 들어있고 원보다 어떤 면에서는 좀더 포근하면서 접지도 조금 더 개선됐고 내구성도 살짝 개선됐습니다. 디자인은 전좀 원이 더 낫던 것 같아요. 가격도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게 제가 고른 탑 4, 5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탑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중간 탑 5에 그것도 나오겠네. 카이리 인피니티도 아마도 이번 시즌에 나온 거니까 카이리 인피니티도 제가 거기에 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카이리 시리즈 중에서 유일하게 좀 앞뒤로 쿠셔닝이 좀 있는 거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힐이 좀 플랫하긴 한데 그래도 힐에 인솔 같은 거 뒤에만 한 조각 정도 잘라내가지고 거기다가 추가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으니까 그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핏도 되게 이상해가지고 전한 사이즈 반업 가야 될 정도로 좁았거든요. 카이리 시리즈가 늘 좁았던 것처럼 그거 빼고는 접지는 정말 나이키 시리즈 중에서는 어떤 먼지 있는 코트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극강의 접지인 것 같습니다. 카이리 인피니티는. 못생긴 게 단점이긴 하고 주인이 좀 이상하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좋은 가격에 찾아볼 수 있으니까 단종되기 전에 예,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그 밑에 티어로 중 그건 상 이젠 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이언 2 무난합니다. 무난한데 이제 발 모양에 따라 가지고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 아킬레스건을 찌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인솔을 많이 갈아줘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걸로 신으면 발가락이 아픕니다. 그것도 역시 예. 러커파크 인솔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적당히 두툼한 EVA 인솔 같은 거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쿠셔닝이 있는 신발인데 좀 오돌도돌하거나 언밸런스한 뭐 미드풋에는 쿠션이 있다가 발가락은 돌덩이 같은 느낌 그런 신발을 신을 때는 이 러커파크 인솔이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자이언트 접지도 좀 애매해가지고 좌우 움직임도 좋은데 직립 움직이면서 살짝 끌릴 때가 있어서 그게 좀 의아한 예, 신발입니다. 세일은 늘 항상 하고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메이트도 아디다스 치고는 다시 헤링본 접지 패턴이 나와가지고 접지가 과거 아디다스에 비해서 상당히 나아졌고 쿠셔닝도 괜찮긴 한데 그 플레이트만 좀 없었고 좀 전접 부분가 좀 지상구가 낮고 쿠셔닝이 좀 밀도가 낮은 걸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힐 슬립도 살짝 있습니다. 뭐 르브론 20만큼은 아닌데 전 전족부 쿠션이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데이메이트는 다 좋았는데. 그래서 여기 중티어로 온것 같고요. 푸마 MBO2도 예, 무난하게 중티어로 갈수 있는 신발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대중적으로 발매를 안 하고 수량도 좀 애매하게 풀리고 디자인도 그냥 1에서 살짝 기울인 느낌이고 컷도 하이 컷도 아니고 밑 컷도 아니고 좀 애매한 컷이어가지고 좀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좀 불편했고요. 그런 게 로우 컷도 아니고 좀 애매모호해가지고. 핏은 되게 좋았고 접지는 좋은데 내구성은 예 아웃도어에서 쓰면 큰일 날 신발 같고요. 먼지에 어느 정도 먼지에는 예 저항력이 있는 신발이었습니다. 컨버스 프로토타입 CX 쿠셔닝이 상당히 괜찮았고 근데 핏이 너무 개판이어가지고 무겁고 그래서 거기서 점수를 많이 까먹은 것 같습니다. 토박스비에 공간이 엄청 나오면서 볼은 엄청 좁고 쓸데없이 그 미드솔 재질이 여기저기 휘어감고 있어가지고 무게가 되게 많이 추가됐어요. 그래도 뭐
평균 평타 르브론 정도보다는 좀 가볍긴 하지만요. 원테이크 포워드 여기에 추가되고 싶은데요. 처음에 신을 땐 되게 좋고 그리고 되게 무난하고 가볍고 지상구 낮고 좋은데 이게 신을수록 좀더 납작해지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격한 움직임이 있는 분은 이 서포트가 좀 모자르다고 느껴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도 예, 가성비 제품 중에는 거의 뭐 예, 최상급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던 이제 최악 정말 욕 나오게 만드는 신발 조던 37.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고 진짜 전족부의 더블 줌에다가 힐에다 그 둔탁한 포뮬러 23에다가 케이싱까지 얻어가지고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카이리 인피니티의 덜 떨어진 모델, 예, 카이리 인피니티에서 불량된 제품을 누가 복제해가지고 불량 카이리 인피니티를 잘못 복제한 느낌? 뭐 그렇다고 할까요? 그 정도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 게다가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지금 무지무지하게 세일하고 있어요. 안 팔리는 건 나이키도 알고. 루카 원, 예, 디자인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기념비적이죠. 지금 NBA 거의 최고의 선수라고 볼수 있으니까 루카 돈치치. 근데 그 선수는 뭐 쿠션이 같은 거 신경 안 쓰나 봐요. 진짜 단화라고 보면 되고요. 접지도 괜찮긴 한데 먼지에게 민감한 편이에요. 안정성, 발목 접지름 방지 같은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쿠셔닝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핏이 애매해요. 좀 발가락 모양이 남을 정도로 이렇게 밀리고 조이는데 토박스 외에는 공간이 좀 남고 좀 애매해요. 근데 디자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최고의 디자인이 루카 원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선수가 잘해서 그런가? 아무튼 트레이 영 2, 예, 발을 넣지도 못하는 신발은 신발이라고 할수 없고 트레이 영 1에서 나아진 점은 거의 없고 쿠셔닝 전족부에 아무런 느낌 없고 거의 접지에는 쭉쭉 미끄러지는 부위들이 확실하게 있고 GT컷 2, GT컷 1도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데 2는 뭐 전체적인 면에서 그게 발전이 없는 것 같고 접지마저도 뭔가 좀 다운그레이드 된것 같아서 디자인은 더 흉해졌고 가격은 여전히 깡패고 예, 잘 모르겠습니다. 힐이 조금 더 폭신해지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좀 둥근둥근 부드러운 트랜지션이 있는데 전체적인 쿠셔닝이나 모든 면에서 좀 줄었다고 봐요. 줌웨어 들어간 양도 갑자기 많이 줄었고요. KD15, KD14에서 거의 뭐 로우, KD14 로우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근데 KD14 로우인데 발목 접지름 방지력이 많이 줄었어요. 거의 뭐 거의 그런 접지름 방지력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고 그리고 쿠셔닝은 거의 비슷한데 큰 차이는 모르겠고요. 그 레이싱 시스템도 그 밖에 케이지 같은 게 애매해요. 불편하긴 해주는데 잡아주진 않는 느낌. 그리고 힐 슬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없고 예, 선수도 발전이 없는 것 같아. 신발도 발전이 없는 것 같고 대충 뭐이 정도로 예,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네, 마음속에 2022년 랭킹이라면 뭔가 빼먹은 것 같기도 한데 빼먹었을 정도면 그만큼 임상적이지 않았다고 볼수 있겠죠.